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를 만나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미래하는 미래 먹거리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인재 양성 등 메타와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 CEO에게 최근 AI 기술이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AI 경쟁이 본격화되고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AI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2월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웃돌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과일값 상승세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휘발유값도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산에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으며 전체 인구 감소는 4년째 이어졌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보고됐습니다. 속보치보다 소폭 하락한 3.2%로 집계됐고요. 이렇게 GDP 성장률 지표를 소화하고 또 1월 PC 가격 지수를 대기하면서 뉴욕 증시 관망세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양지수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 모두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흐름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3%대 내림세로 출발해 현재 0.2%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수 2645선 움직임 가져가는 가운데 저 PBR 관련주 오름세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금융, 유틸리티, 통신, 자동차 업종, 밸류업 기대감에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5거래일 만에 돌아서면서 1,5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 중심의 팔자세 이어지면서 2,400억 원 넘게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3,8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대형주의 강세 속에 장중 한때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다시 내림세 보이면서 0.3%대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지수는 86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 위주의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 대비 500개가량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 방향성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포지션 이동하다가 현재 116억 원 소폭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무려 9거래일 연속 발을 빼는 가운데 1,3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이 모두 소화해내고 있는데요. 현재 1,5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이 파죽지세입니다. 27개월 만에 6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6만 4천 달러도 터치한 가운데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역사상 고점이었던 2021년 11월 6만 9천 달러 선을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 투자 장중 18% 넘는 강세 보였는데요. 현재 13% 때 빨간불 켜내면서 10,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위지트 역시나 장중 13% 넘게 치고 올라가다가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6%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떨어졌고요. 올해는 연간 기준 0.7명선 붕괴가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저출산 관련 위원회 부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기존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저출산 관련주 장 초반부터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가방 컴퍼니 장중 13% 넘게 오름세 보이다 현재 7%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6,5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제로투셉은 5%대 빨간불 켜내면서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5월까지는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 PBR 관련주로 수급이 쏠렸었는데 앞으로는 중소형주로 좀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복형 금강원장의 경우에는 기준을 미달한 상장사를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오늘은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다시 웃돌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에서도 PC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만큼 이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환 본부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다시 또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뭐 비트코인 쪽 관련된 부분을 좀 좋은 뉴스로 선정을 했는데요. 앞에서 좀 브리핑을 해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좀 좋은 가격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투자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코인은 좀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증시가 조금 활황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나 가격의 상승폭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이게 또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또 굉장히 좀 지수라든지 이런 좀 글로벌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또 매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정체가 불명확하다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대체 투자처로서의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되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수급을 뺏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코인 시장이 강할 때 이제 뭐 미국장이랑 이런 흐름들이 동반적으로 강하게 됐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 그렇게 막 부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현물 ETF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고 반감기까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 그러니까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센티 자체가 죽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긍정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긍정 뉴스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비트코인 27개월 만에 6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소식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밸류업 압박한 이복현, 뭐 기준금리 미달 때 이제 상폐 검토 뭐 나라고 이제 했는데요. 일단 뭐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좀 못 미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PBR 관련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일본에서의 이제 강제적인 그런 내용과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뭐 그런데 전일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관련돼서 지금 뭐 일정 기준이 뭐 미달하는 그런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하의 주주환원 정책을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퇴출도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업 밸류업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제 모멘텀이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는 어차피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이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것은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다시 이제 기업의 밸류들을 올릴까라는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화두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단기적인 이슈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이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상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개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서 관심 사항을 가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특히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금 뭐 영업 올해 이제 기업 실적이 좋아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밸류업을 압박했다는 소식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부장님, 네. 어떤 뉴스를 배드뉴스로 보셨을까요? 좀 저는 뉴욕 증시가 PC 앞두고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뉴스를 좀 부정적인 뉴스로 꼽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1월 달 CPI나 PPI를 보셨을 때 예상치보다 좀 높은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거 인플레이션 쉽게 끝나지 않는 거가 아닌가라는 좀 물음표가 만들어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C에 대한 조금 불안감 들이 일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측치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일부 높게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감 자체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 뉴스를 조금 꼽아왔느냐 사실은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숫자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PCE까지 높은 상황에서 오늘 이제 또 미국의 GDP 또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전히 굉장히 강하거든요. 또 오늘 밤 되면 이제 실업청 건수 나올 거고 그런 지표들이 나올 텐데 만약에 경제가 좀 탄탄한 상황이고 고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흐름 자체가 하향 추세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 회장들의 발언들도 사실 아직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일부 위원 같은 경우는 뭐 연말에 대한 얘기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움직임들 자체가 우리 시장에 에서 이런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이 기대가 되면서 좀 수급의 쏠림을 만들어냈었던 요인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뭐 지금 6월달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7월달 밀리고 8월달까지 밀리는 그런 좀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시에는 부담적으로 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 뭐 연말만 하더라도 패드워치에서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퍼센티지 굉장히 높았는데 1월 FOMC 다음부터 완전 뚝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6월달에 대한 패드워치에 대한 금리 인하 기준도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됐을 때 6월달이냐 7월달이냐 결국엔 이런 거를 고민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와 연준의 이런 괴리감들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지표를 이제 밤에 나오는 지표들을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좀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부정 뉴스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PCE 지수 발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모두 내린 것을 배드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배드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중국에서 양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뭐 양회에서의 그
파격 부양책이 나올까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일단 뭐 양회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4일, 그 다음에 3월 5일 날 지금 이제 연속적으로 지금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월 4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협이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5일에는 이제 전인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뭐 지금 뭐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전인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연 부양책이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계속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부양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번 이제 양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3대 신산업에 대해서 그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률 5%를 이제 맞추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의 3대 신산업이 어디냐라고 보면 지금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다음에 태양 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중국에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그거에 따라 서 유탄을 맞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양회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큰데 만약 기대감을 시장 기대감을 양회에서 못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망 매물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양회를 뽑아봤습니다. 네, 중국의 양회와 관련된 소식을 배드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간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급등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풍제약 우선주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품목허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26%대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지금 시간에는 상한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23,500원 선의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G 글로벌을 살펴보겠습니다. 21%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1,796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MP를 살펴보겠습니다. PCB 실적 개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6%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1,22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덴티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회복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치아 치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덴티움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대 강세가 나타나면서 지금의 주가 14만 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펜오션을 살펴보겠습니다. BDI 지수가 상승하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8%대 강세가 나타나면서 지금의 주가 4,975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컴퍼니 K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사입니다. 상한가로 올라가 있고요. 지금의 주가 역시 9,43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톤브릿지 벤처스 역시도 창조사입니다. 관련해서 역시나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의 주가 5,7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메디칼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25%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62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오피스를 상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7,890원 선에 거래됩니다. 마지막으로 SP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상장한 자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기반 소프트 프로그램 코파일럿의 라이선스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21%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13,68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급등하는 10가지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그중에는 폴라리스 오피스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지금 뭐 저크버거가 이제 메타 이제 CEO가 들어왔듯이 최근에 이제 AI에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 않나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AI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생성형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 대를 이제 넘어섰는데 가장 최단기 내에 지금 100만 대의 이제 판매 대수를 기록을 할 만큼 시장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된 그런 이제 디바이스 부분이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온디바이스 AI용 이제 오피스에 관련돼서 지금 상용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너무 급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기대감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주의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시면서도 마크 저커버그에 관한 소식을 좀 전해주셨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나서 또 AI 또 XR 등 우리 기업과 협력 강화를 하는 방안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따라서 관련주도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일부 기업들만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좀 추가적으로 기사가 좀 쏟아져 나오면 해당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저번에 샘 울트만이 왔을 때는 이게 새로운 뉴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뭐 진짜 구체적으로 뭔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면 좀 대부분 새로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좀 별개로 보셔야 돼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오피스가 이제 출시가 된 거를 저는 조금 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커버그 쪽과 이슈를 굳이 엮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그런 이슈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한 그 회사의 자회사가 뭐 이제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약간 일부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오피스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좀 이거는 단기적으로 새로운 뉴스가 될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뉴스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윤석열과 저커버그가 만나서 TSMC 리스크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삼성과 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뭐 주가와 관련해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협력사까지도 좀 훈풍이 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관련돼서 뭐 일단 TSMC를 견제하겠다. 뭐 그거는 뭐 양쪽에서 그냥 뭐 구두적인 그런 이제 서로의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어쩌면 저커버거도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TSMC에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과연 그 이제 메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제품에 맞는 수율을 만들 수 있느냐가 시장의 이제 관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저께 뭐 이재용 뭐 회장과 지금 뭐 마크 저커버거가 이제 회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사항은 이제 큰 거는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뭐 5나노 이하의 공정을 지금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지금 삼성전자와 TSMC입니다. 물론 연말에 인텔이 1.8나노 공정을 양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메타 입장에서 보면 미국 내에 있는 인텔을 선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렇게 크게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돼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의견만 교환했다 뭐 그런 정도 되면 그냥 연례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보다는 이제 향후에 이런 HBM 그러니까 AI와 관련돼서 HBM3와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BM3와의 이제 연결되는 그 차세대 3D DRAM에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해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레이저 관련된 그런 이제 장비 업체들은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이저 관련된 장비 업체들을 주목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VR 게임 시장에도 활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에서는 신형기기 메타 퀘스트 3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에는 신형기기인 애플 비전 프로가 좀 출시가 되면서 하드웨어 쪽은 좀 분위기를 탄 모습입니다. 오늘 섹터 전반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뭐 스콘넥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종목군들을 지금 좀 검색을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좀 마이너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추가로 개별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다면 이거 개별 이슈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뭐 메타퀘스트 관련된 부분들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핫했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는데 비전 프로 같은 경우 지금 반품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과연 기대감이 얼마나 높아질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번에 비전 프로가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된 것은 이제 1월 달에 게임들을 이제 XR 기기에 좀 변형해서 넣을 수 있는 그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개발이 되고 이게 유통이 되면서 그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많이 이 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그럼 비전 프로가 엄청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는 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일부 높아졌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멘텀들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메타퀘스트 쪽은 원래 시리즈별로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잘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 허들 자체를 좀 뛰어넘는 뭔가의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이번에 같이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영화에서 레디 플레이디 원이라는 영화를 아마 메타버스 좋아하시면 좀 보셨을 텐데 거기서 영화 내용 보시면 막 달리면서 막 주먹도 뽑고 하면서 이 오감을 다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디즈니에서 이번에 뭐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영화처럼 정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 가야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고글을 쓰고 이제 그 비트세이버라는 게임을 좀 네. 열심히 해봤었는데 이게 막 치다 보니까 막 옆에 막 그 TV도 부딪히면서 막 TV도 떨어질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만 네. 그 일정한 공간을 넘어섰을 때는 상당히 지금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즈니에서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뭔가 같이 이렇게 이렇게 묶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조금 더 이렇게 탁 터질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기술 발전이 더 있어야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서 봤던 급등주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덴티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덴티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장중에 16%대, 거의 17%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주요 이슈 같은 경우 실적이죠. 실적이고 지금 이제 오스틴 임플란트가 자진 상폐를 하면서 중국발 그리고 국내에서 점유율 1등 기업으로 상장사 중에서는 거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점유율보다는 이제 중국에서 얼마나 더 확장이 되느냐가 핵심인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VBP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중학 집권식으로 해서 대량 매수하고 이게 이제 민간이라든지 이렇게 판매를 해서 유통을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가격이 그래서 좀 다운이 많이 됐는데 그게 정상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원래 점유율이 높았는데 거기서도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기세가 꺾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회복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사실 주가가 상당히 좀 우상향을 잘 해주고 있었던 상황인데 거의 18만 원대까지 뭐 직행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VVP 하면서 단가가 떨어지면서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수익성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니까 빠르게 다시 한번 이전 주가를 좀 회복해 나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같이 엮어서 이제 덴티스라는 종목이 전거래를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오스틴 임플란트 아니 그러니까 이제 덴티움이 잘 가면 덴티스도 잘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올라간 이슈 자체 가 달라요. 덴티움은 실적과 네. 주요 지역에서의 매출 회복이 주라면 덴티스 같은 경우는 전거래 이제 FDA 승인을 그 이슈가 있었죠. 이제 투명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FDA 승인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승인을 받으면서 주요 지역들로 이제 퍼져 나가는 것은 맞지만 그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바로 반영되기에는 좀 일부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전거래를 이렇게 횡보 아니 거의 6개월 정도 횡보를 하다가 상한가를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다음 날 급등이 나오고 나면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시장의 흐름들도 오늘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부 차익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덴티움과 덴티스는 이슈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뜨려 놓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덴티스와 덴티움 이슈가 다른 만큼 조금 차별화되게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실 때 3월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만큼 고점을 꺾고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시장은 근데 그만큼 오르지 못했으니까 좀 충격이 덜할까요? 그렇죠.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충격이 좀 상대적으로 덜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이제 3월 달이 일단 기업발 실적들이 다 발표가 되고 나니까 뭐 특별한 이제 이슈가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아마 좀 더 시장의 관심 사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4월 달에 들어오면 다시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다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중간적인 잠깐적인 이제 공백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가 지금 과연 미국 시장 내에서 기준금리를 언제쯤 인하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다음 주 초 그러니까 3월 초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고용 지표나 그다음에 이제 물가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지표에 따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에 따라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본부장님, 여기서 3월에는 좀 어떤 섹터가 반응을 할까요?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면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일단은 크게 저는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반도체랑 저 PBR 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약간 살을 붙이면 뭐 바이오나 뭐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뭐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쪽이 좀 붙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바라보고 있는 쪽이 반도체와 저 PBR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도주에서 움직임이 변할 정도의 뭔가 극심한 뭔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학회가 두 개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비만 관련된 부분에서 노보노디스크랑 이제 일라일리 외에 임상 이상이지만 어쨌든 비만 관련돼서 또 효율이 더 좋은 약품이 또 임상 진행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정거래 굉장히 좀 뜨겁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충분히 바이오 쪽으로는 충분히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죠. 알테오젠에 대한, 이게 이전에 한미 약품이 LO를 받았을 때 주가의 상승이 진짜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추가적인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이벤트발로 조금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코스닥에서 뭐 이전 상장이나 이벤트로 좀 위에가 많이 비었기 때문에 좀 비중이나 이런 거 부분을 보더라도 충분히 바이오 쪽에 한 번은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만약에 뭐 PBR이라든지 단기 눌림목 쪽으로 최근에 조금 이렇게 맞춰가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엔터 정도도 한 번 정도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만한 위치까지 빠졌다 정도까지는 좀 첨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를 좀 골고루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는 바라보니까 창투사 쪽에서 강세 흐름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컴퍼니 끼는 상한가,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 역시도 상한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창투사 쪽에 좀 투심이 몰린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뭐 가장 크게 비트코인 관련된 쪽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뭐 창투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쪽에도 이제 여전히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투사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뭐 창투사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좀 단기적인 그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오늘 상한가 간다라고 해서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투사 관련된 부분은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투사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좀 살펴봤을 때 해운주도 좀 있었습니다. BDI 지수와 관련해서도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해운 섹터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슈가 나와 있는 종목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BDI 쪽이 움직이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펜오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사실 이제 이 운임 지수가 이렇게까지 좀 상승이 나올 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물류에 대한 이런 공급망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조금의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뭐 최근에 흥하이온이라든지 대한해운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가볍게 주가의 상승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연관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공급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추세의 상승도 한 번 정도는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펜오션 같은 좀 무거운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적어서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쪽도 같이 좀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한 좀 턴업을 한번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거는 BDI 지수가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한국 수출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BDI 지수와 이제 SCFI 지수에 대한 이런 통계를 일주일 단위 좀 짧게는 뭐
뭐 이제 연속적으로 발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갭 정도로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좀 추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5,200원대부터 또 다른 박스권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좀 돌파하시는 것, 지금 시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해당 가격을 돌파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주는 업종 턴업 기대감이 유효한 만큼 한번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동차 주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의 경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또 미국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가장 안전한 차에 최다 선정이 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부품주 단에서도 좀 훈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 일단 뭐 자동차 관련돼서는 뭐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가장 이제 긍정적인 이제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저 PBR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자동차 업종에 지금 편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 가까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1% 넘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동차 관련된 뭐 쪽은 올해도 실적이 계속 좀 호조를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의 판매는 다소 좀 주춤거리 라고는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친환경 차량의 이제 판매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SUV 관련된 차량의 판매도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차종이 판매가 많이 확대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환율 측면에서 본다라고 해도 계속 지금 1,300원 뭐 30원대에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뭐 환율도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낮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라고 하면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올해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대형 자동차 그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저 PBR 관련된 이제 밸류업 뭐 ETF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편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커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전방 산업인 이제 자동차 완성 업체들의 자동차 판매가 확대가 될수록 그만큼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매출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 이익도 같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4천 원 정도 지금 5천 원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 현대차의 이제 대주주이기도 하고 현대 각 계열사들의 여러 이제 기업들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의 뭐 지주회사격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기업의 거버넌스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그룹의 지금 지주회사격을 갖고 있는 현대 모비스에 대한 판단도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제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하이브리드 관련된 이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8% 정도 올랐습니다. 뭐 최근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뭐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뭐 수은법 개정과 관련된 이슈도 나와 있고요. 세액 공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방산, 우리 방산의 경우엔 설계부터 사이버 보안을 챙긴다는 이야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도 오늘 근데 섹터 전반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단기적인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굳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법사위까지는 수출입은행법에 대한 이 부분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제 마지막 결과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아마 무난하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계류 중에 수출입은행법이 세 건 중에서 지금 한 건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5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제 법정 시행령에 따르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제 7.23조 정도에서 이제 25조 기준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제 10조까지 늘어나니까 좀 룸 자체는 벌써 3-4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뭐 폴란드 물론 2차 수주라든지 이런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의 좀 기회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다른 방산 그 대국이죠. 뭐 미국이나 이런 기타 나라들을 봤을 때는 거의 제한이 없어요. 법정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긍정적인 요인에다가 네.
지금 나토에서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보급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방산 쪽은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수출입은행법에 대한 흐름들이 더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LIG넥스원을 이전에 좀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뭐 지금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조회 공시에서 나온 게 18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상황에서 이런 조단위에 대한 수주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고요. 폴란드발 외에도 이미 LIG넥스원이 사우디 쪽에서 또 그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출 지역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뭐 앞에서 그 사이버 보안 쪽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사실 전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의 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전방위적으로 방산은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주 잔고까지도 긍정적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방산주에 대한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뭐 방산주 관련돼서는 지금 뭐 수문법 이제 개정 때문에 개정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문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오늘 뭐 본회의가 열릴 걸로 지금 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그 지금 수문법 때문에 지금 수출 계약이 계속 좀 미뤄지고 있었던 폴란드발 이제 2차분 수출이 아마 본격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뭐 폴란드 수출 관련돼서 지금 가장 기대되고 있는 게 뭐 현대 로템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현대 로템의 이제 K2 전차에 대한 추가 이제 계약분에 대한 부분이 아마 이번에 수문법이 통과되면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유럽 지역 내에 지금 뭐 계속 K2 전체에 대한 그런 이제 수주 기대감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K2 전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한번 눈여겨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이 오늘 원픽 섹터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자동차 부품 쪽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굉장히 핫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동차랑 부품주는 괴리가 사실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번에 이제 저 PBR 쪽에서 약간 좀 괴리가 나타나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저 PBR에서 부각이 되는 이유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현금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배당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부품주들도 분명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PER도 낮고 그다음 PBR도 낮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OPM이라든지 순현금 전환으로 봤을 때 배당 성향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주가가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일부적으로 조금의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명 부품 안에서 또 다른 쪽으로 좀 주가가 별로 안 오른 쪽에서 실적도 좋고 PBR도 낮고 주가도 안 움직인 쪽으로 분명 수급이 쏠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자동차 부품주가 또 거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쪽으로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그럼 어떤 종목 바라볼까요? 네, 저는 SL이라는 종목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PER이 한 4배 수준이고 PBR이 0.6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ROE가 한 17%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뭐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뭐 자동차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일 때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좀 주가가 안 움직인 상황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화신 SL 뭐 서현이야 이런 게 좀 3대장으로 불리는데 부품단에서 이제 해당 쪽에서는 서현 그룹주들은 좀 상당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나머지 쪽이 좀 급등이 잘 안 나와서 뭐 지금 이제 후발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화신이나 SL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OPM이 8% 기준으로 봤을 때 순현금 흐름을 이제 주주 환원 강화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본다면 충분히 배당 성향이 20%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배당이 4%대 초반까지도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 사실 좀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헤드 램프 부분에서의 사실 좀 기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특히나 GM 쪽에서 신규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좀 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3년 연간 수주를 봤을 때는 22년 대비해서 4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램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MS가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이번에 1월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램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 전기차 공장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누릴 수 있고 또 현대차 인도 쪽에서도 같이 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뭐 실적 베이스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어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S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을 조금씩 이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세 분출하고 다시 좀 눌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 라인 부분이죠. 31,500원 라인부터 33,0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매수 밴드 상단과 한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장중에도 좀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안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37,500원 이전 고점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신다면은 이제 4만 원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1차, 2차 목표가 세우셔가지고 접근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8,000원으로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이 저점 라인이 만약 깨진다라고 한다면 일부 비중 축소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을 2차 매수로 선정해 주셔도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 가격 라인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을 SL 가지고 오셨고요. 매수하실 가격은 33,000원, 목표 주가 37,500원, 손절 라인 2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원픽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전 저 PBR 관련해서 갖고 왔습니다. 뭐 저 PBR 관련돼서 뭐 여전히 올해 내내 이제 막 신경 쓰면서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그룹의 이제 지주회사 격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 최근에 저 PBR 관련돼서 이제 많이 좀 올랐다가 조금 주가는 저 PBR 관련된 이제 발표가 기업 밸류 발표가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삼성물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금 계열사의 지분을 다량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지분의 43%를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44%, 그다음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 이제 19%, 그리고 삼성 SDS도 17% 등 하여튼 각 계열사들의 다양하게 그 지분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32조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올해 한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50조 가까운 그런 이제 평가를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9조 원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영업 실적 또 현재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작년에 영업이익이 2조 8,7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3%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아마 올해도 뭐 지금 영업이익이 3조 원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캡티브 마켓, 삼성그룹에서 발주하는 그런 물량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재건축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수주하고 있다라는 것도 관심사항을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계열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실적도 계속 올해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전반적인 실적 개선감이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물산이 이제 자사주를 이제 많이 좀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자사주를 지금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592만 주, 그러니까 시가로 보면 한 7,670억 정도의 이제 물량을 이제 소각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 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에 있는 여러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다양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뭐 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1차적으로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했는데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한 400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뭐 그 국내 연기금 같은 경우도 한 55만 주를 순매수할 만큼 꾸준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뭐 주가 흐름 자체를 보면 최근에 한 11만 원대에서 주가가 올라다 17만 원대까지 이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출렁거림이 있는데 한 15만 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전 고점보다 조금 넘는 1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13만 원대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삼성물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15만 원, 목표 주가는 18만 원, 손절라인 1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차관 본부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봤던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에 따라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는 단기 조정 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저 PBR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에 관심을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